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더라. 자, 이번 시간은 8.15 머니텍이라고요. 경제 금융 전문 채널인데, 뭐 주식이나 금융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시황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찾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종호 센터장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유명한 분들이죠.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서 3부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아무튼 연준의 포지션이 바뀌면 그때 주가가 꺾인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바뀌는 게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뭐 이렇게 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부지하 세월이니까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종합주가 지수가 만 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은 잘 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연준의 포지션 자체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완화적인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양적 완화의 양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그래서 매입을 해서 돈을 풀어주고 이러는 양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이러는 거는 사실이죠. 3월 달에 제일 많을 때가 한 주당 5천억 달러 정도씩 나갔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1,500억 달러 정도로서 줄어들어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이거는 뭐그 양을 강제로 자, 2부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주가가 고점에서 올라갈 때는요, 굳이 달러를 많이 유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줄였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거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돈을 적게 푸는 거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회사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문제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회사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연준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면서 돈을 많이 풀어줘야만 되는 거고. 자, 2부 타임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으죠.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풀어주고 이러는 양들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연준의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그 포지션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아마 만약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게 뭐냐면요. 연준이 주가를 끌고 올라간다?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처럼 보이죠. 연준이 주가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연준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기폭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하는 게 연준이고, 연준의 포지션이 지금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었잖아요. 자, 3월 달그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을 때, 그때 포지션하고 지금 포지션하고 변화가 왔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연준의 역할은 주가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테니 너희들이 자금을 집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준의 포지션, 그 다음에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보다는, 금리를 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 제일 처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서 0.25%를 만들고 했을 때에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0.3%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0.4%에서부터 0.6% 사이에서 쭉 머물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0.96%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면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로서 만들어버렸고 대신에 반대쪽에 있는 시장금리는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장금리가 올라오는 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혼자보다 둘이 가자는 말. 대신 아니고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금리가 제일 낮을 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6%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0.2%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금리 쪽에서 금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이제 기준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리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이미 금리는 내릴 대로 다 내렸기 때문에 반대의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이 그 시장 금리 쪽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1%를 넘어서 과거 그 코로나19가 있기 이전 수준이 1.2%, 1.3% 이런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그 주식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금융완화 이거에서 생기고 있는 이제 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이게 계속 역할하고 어쩌고 하는 거를 정면으로 한번 확 뒤집어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니, 그 시장금리가. 아, 시장금리. 예, 기준금리는 어차피 상당 기간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한번 낮추면 0.25%를 만들게 되면 과거 경우를 보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그냥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 대신에 시장금리가 쭉 올라가서 자, 지금 이제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도 하방 압력이 지금 아주 강한데 S&P가 왜 더 이상 여기서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못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그저께 어저께 오늘 그리고 지금 2부 타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자, S&P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빠져야 돼요. 계속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지금 나스닥이 지금 붙잡고 있어요.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아직은 떨어질 구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올라왔을 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S&P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나스닥이 S&P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올라간다. 그래서 S&P는 더 이상 이번 주에 못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지수대입니다. 뚫고 올라가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나스닥이 S&P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에서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S&P는 지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아직은 못 내려간다 그러고서 계속 뻗튕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 구간이 오면 두 개가 다 급락을 하든가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추가 상승을 하든가 아직 나스닥이 내려가지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대 분석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1%를 넘고 뭐 1.2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판이 조금씩 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보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뭐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거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이미 할 수 있는 걸 거의 대부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 이종호 센터장이 말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연준 이야기에 연준은 이미 모든 행위를 다 했고요. 모든 정책을 다 이미 폈습니다. 연준은 할 일이 이미 다 끝났어요. 자, 아침에 뉴스에 보면 FOMC 뭐 2022년도까지 금리 유지할 것 이래가지고 뉴스 나왔잖아요. FOMC 역할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뭐 매번 FOMC 회의할 때마다 미국 경제가 어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하는 거 외에는 남는 게 별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사인이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금리가 즉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연준은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그 마지막 최후의 카드,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없는 거라 보면, 예, 결국 이제 쓸만한 카드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금리를 0.25까지 내렸으니까 마지막 0.0 이거는 만들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간다고 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양적 완화 요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경기를 뭐 진정을 시키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죠. 대신에 우리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봐요. 시장은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연준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막 버텨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지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자, 앞서 1부, 2부 타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센터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연준은 이미 할 도리를 다 했고요. 마지막 카드를 이미 다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론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연준의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심하게는 앉아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주식까지 사달라. 자, 주식까지 사달라. 그게 이제 마지막 요구 사항이에요. 그게. 자, 연준의 정책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연기금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주식까지 사달라. 자, 그거는 굉장히 무리수고요. 무리수고. 또 모르죠. 세상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준이 어떻게 주식까지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주식까지 매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 거기는 그거는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자, 포지션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 네가 지금 돈으로 많이 풀어서 정책을 많이 펴서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시키기는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 이제 많이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해줄 건데, 이제 연준 너는 어떻게 해줄 건데. 자,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묻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금리는 초반 전에 다 내려버렸고 중간에 이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렇게 했거든요. 1차 양적 완화를 2009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 2차 양적 완화 했고 12년도에 3차 양적 완화 했거든요. 1차 양적 완화 했을 때 주가가 11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2차 양적 완화. 자, 이제 오늘 2부 타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이때 당시에 제가 3년에 걸쳐가지고, 3년에서 3년 반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단계별로 했어요. 단계별로.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냥 한 달에, 3월 달에 그냥 한 달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냥 왕창 모든 정책을 다 올인, 말하자면 이제 올인을 터뜨린 겁니다. 연기금에, 자, 뭐야, 이 FOMC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써서 이제 그 카드가, 이제 주가가 그러면 연기, 이 미국에서는 그럼 어떤 포지션을 구축을 할 거냐. 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 포지션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포지션의 변화가 오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면 또 한 번
그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시간만 때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완화할 때 70몇 퍼센트 올랐고, 그 다음에 3차 양적 완화할 때 40몇 퍼센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양적 완화라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상승과 거의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거의 아무런 이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뛰어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했던 것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연준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어떤 포지션에 지금 있느냐, 새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차이, 이것들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연준의 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네. 그러면 은행들이 그 돈을 가게나 기업들에다가 대출해주고 이런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막 했을 때는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이 가게나 그다음에 기업 또 내지는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믿으니까 그중에 일정 부분만 자기네끼리 돌리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다시 연준에다가 예치를 시켜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연준이 그게 얄미워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니까 거기다 또 집어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은 뭘 했냐면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산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거, 특히 최근에 나오는 재정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 네.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명륜 진사갈립에선 정이 넘쳐납니다. 한상 가득. 재정에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가를 올리거나 이러진 못하죠.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주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이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그 역할은 이번은 이 정도까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크게 연준에 그 기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적인 부분보단 시장이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서 계속 올라가는 그 힘이 보다 더 역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그 나가야 될 돈들은 계획하고 있는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채 발행액수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은 좀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쓰는데 그게 역할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아무튼 그래도 궤도를 벗어났던 거를 궤도 안으로서 좀 집어넣는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금융정책을 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주기는 그렇게 이제 그때 그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정책 하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한계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이제 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한 달 내지 한 달 반 사이에 뭐 길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3차 추경처럼 좀 더 그래서 한 뭐 석 달 만에 나오고 현재까지 나온 것들을 전부 보면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뭐 전 세계 뭐 조그만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빼고요. 아무튼 뭐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GDP에 대략 그렇게 그 쓰겠다라고 하는 재정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GDP에 대략 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9%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 때에 한 2년 동안 2009년, 2010년 해가지고 집행됐던 그 재정 그거를 전부 다 모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재정정책이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치를 보는 겁니다. 금융위기처럼 그런 때에도 요 3. 몇 퍼센트밖에 안 했는데
그거의 두 배가 넘는 액수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 하나 보면 지금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이나 각 자, 잠시 S&P 그리고 나스닥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자, S&P가 지금 더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스닥의 원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가 아주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준다는 건 없었잖아요. 그런 정책은 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선진국들 많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유행인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각 개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S&P는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로? 나스닥 때문에 못 빠져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게 되면 재정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제 금융위기 때도 최초의 그 계획을 했던 거는 GDP 대비해서 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실제 집행된 거는 3.6% 이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버렸느냐. 제일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했으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니까 상황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뭐 자본시장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기에 어느 정도 집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액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나중에 가게 되면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 집행되는 액수 자체는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보면 한 9%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게 정말로 9%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일단 아무튼 각 가정에다가 돈을 나눠주는 거는 그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일단 아무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만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대비해서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금융 주식시장이라든가 이 자산시장은 뭐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뭐 여전히 최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 가면은 파산할 예. 것으로 예상하는 예. 게 많이 일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자,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셨듯이 이미 이제 파산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지난주, 지난주 저희 카페 방송에서 항공사, 남아시아 항공사, 대형 항공사가 이미 파산 송고가 들어갔고 줄이어서 이제 제조업도 파산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올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서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파산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바닥에서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결국은 패가 망신당하고 재산이 주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아침서부터 지금 3부에 걸쳐가지고 녹화가 있습니다. 뭐 이미 허츠 같은 그런 대형 기업도 그런 네,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연준이 네. 회사집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맡겨서 부도를 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또 스탠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이. 네, 그렇죠. 예, 예. 자, 우선은 이제 그 과연 이제 부도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할 거냐 하는 네. 것들서부터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얼마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19의 태풍의 눈 속에서 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측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쏠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걸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정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못 믿기 때문에 회사처럼 굉장히 내다 많이 팔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못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됐지만,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국채를 먼저 살려고 할 거고, 좀 더 가게 되면 주식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그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A급 회사채를 사고, 그 다음에 되면 B급 회사채를 사고, 좀 더 이제 지나가게 되면 정거펀드 사고, 뭐 이런 형태로서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주가가 2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전환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우선 그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도가 나고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부도가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보면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그렇다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고 이러는 걸로서의 전환, 이거는 또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위기를 넘겨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이러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게 막 이렇게 가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실업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요, 발생할 때는 뭐 2,500만 명, 3,000만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활동이 그 정상이 되게 되면 그 이렇게 경제활동이 멈춰 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업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빠른 속도로서 기업으로 들어가서 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렇게 정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그 빠른 속도로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단 탁 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고용을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야만 됩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뭐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러는 건 또 상당히 뒤에 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주 부도가 많이 나고 그러는 위험 상황도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지만 주가가 그 기업들이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이러는 국면도. 내 결제지문 노출이 걱정될 때 폰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다. 다 지워버릴 거야. 지문을 바꾼다. 응? 항상 지문 노출에 유의한다. 퀀텀폰에서 SK페이로 결제한다. 결제 시 생체 정보를 한 번 더 안전하게 보호한다. 세계적인 K보안 퀀텀으로 안심을 심다. SKT 5GX 퀀텀.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퀀텀 또 어디에 심어볼까? 그것도 또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만성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좀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 네. 그러면 보통 우리 그 퍼라고 하잖아요. 예. 이익 대비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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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뭐죠? 수익에. 예, 예. 수익 대비 주가.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익은 확 줄어드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예, 그렇죠. 지금의 주가가 유지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퍼의 그렇죠. 상황으로 예, 예. 이제 새롭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년 후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PR이 12배 정도거든요. 12배는 근래 들어서 거의 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잘 아셔야 돼요. 한국 퍼가 얼마일까? 10여 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12배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식시장의 비밀을 파낼 수 있는 그때서부터 따져서 12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네. 그 PR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뭐 1년 후 이익 이런 걸로 따지게 되면 나스닥은 거의 30배가 넘어가는 그런 그 상태가 됐거든요. 이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빠른 속도로서 올라와 버렸고 기업 이익은 아직까지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 이익이 안 좋으니까 미래에 1년 후에 생각할 수 있는 기업 이익도 안 좋은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PR이 굉장히 높아진 형태가 된 거거든요. 요 PR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이게 뭐 이제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높아진 거는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반대로 좀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고평가. 그래서 예,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졌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모조리 다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핑계로 삼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핑계거리 이렇게 되면서 시장을 잡는 그런 것들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건 지금 페드의 그 금리 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뭐 그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페드가 금리를 불과 3월 달 이때까지 내렸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올리고 이러는 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아침장에도 이야기했듯이 연준이 2020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방송이 뭐 아침 뉴스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연준은 뭐 금리를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제 말씀드렸죠. 2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골머리 이렇게 막 쓰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납니다. 이미 행위는 다 했고요. 주세인 이미 던져졌는데 뭐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연연하십니까? 전혀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연준의 금리는 지금 당분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소모적으로 저런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뭐 이 정도 뉴스만 보려고 하는 사람만 해도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아시는 분인데 투부자들은 저런 거 신경도 안 쓰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지. 모르니까 신경 쓸 필요도. 근데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 필에 빠져가지고 조금 아는 지식으로 자기 전재산을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연준의 금리에 여러분들이 절대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쓰지 마셔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득이 됩니다. 어중간한 지식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 금융 이론하고 서적에서 나오는 그 실전하고는 전조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1부, 2부, 3부 타임 해가지고 다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나스닥, 그 다음에 S&P의 흐름. 에 대해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요 구간을 잘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립니다. S&P는 계속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왜 못 하고 있는? 나스닥 때문에 못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어저께 또 방송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S&P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가? 나스닥이 S&P 머리카락을 머리끄댕이를 잡고 같이 공중으로 뛰기 때문에 S&P가 억지로 그냥 올라간 것뿐이다라고 제가 아침장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정 반대죠. 얘는 내려가고 싶은데 야, 나 도저히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못 버티겠어, 고점에서.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스닥이, 야, 이 새끼야, 나 아직은 못 내려가. 이러고서, 끄댕이, 머리끄댕이 자꾸 지금 안 떨어지려고 아동바동, 아동바동 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 주가의 흐름이 요 구간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취향 분석. 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시야가 터진 사람이 있고 알기가 터진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눈치가 없으면 이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제가 무리수죠. 그 정도, 아유, 뭐 이 정도면 답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방향 잡게 될 것이다라는 거 정도만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오전 1부, 2부, 3부 타임 다 녹음을 끝냈고요. 잠시 쉬면서 타임에 다른 수로 만나 제 방송을 들으시면 지식이 늘어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놈의 새끼가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 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부 타임에서 이번에 내려고 그래서 마지막 팁을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안 S&P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왜 떨어지는지 아시죠? 아까 제가 다 미리 답드렸어요. 나는 떨어지고 싶은데 이놈 새끼 때문에 야 나는 깨지면 떨어지거든 이러고 안 떨어지고 싶은데 얘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그저 S&P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야 이 새끼 더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야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 야 나 아직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생이 자꾸 내가 더 위로 같이 가서 그냥 근데 얘가 억지로 올라갔다라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 얘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견디다가 못 얘가 지금 같이 얘가 지금 나스닥 발빨다가 자꾸 절벽이 내렁내렁내렁 있다가 그냥 손을 놓이 같이 그냥 쭉 하고 제 이야기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주가의 흐름